안녕하세요, 골프타임입니다. 퍼터는 골프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에 제작자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출시되는 장르의 클럽입니다. 스카트 카메론, 라이프, 히로 마스모토, 히틀렘 게이지, 티피 밀스, 베티 나르디, 툴롱 등 이 외에도 더 있는데, 퍼터이면서 동시에 이 퍼터들을 창조해낸 사람들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퍼터는 아이언 세트나 우드처럼 짝을 이루는 클럽이 아니고 오직 그린에서 볼을 굴리기 위해 사용하는 클럽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브랜드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 열거한 브랜드들은 퍼터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지요. 게임에서 가장 신중하고 예민하게 사용되는 특성상 퍼터는 플레이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는 클럽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장르 안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클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다양한 라인업으로 전세계 수많은 골퍼들에게 인정받아온 브랜드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작자의 이름으로 지어진 다른 퍼터와는 달리 오디세이는 고대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쓴 서사시의 이름이면서 행복 가득한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전 퍼터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일본인 친구가 제안한 것으로 도전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회사의 사명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죠. 탄생 초기부터 과감한 소재 사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퍼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오디세이 스포츠는 마이클 마가만과 조엘 마가만 두 형제와 최초의 카본 샤프트 제조사였던 미국의 알딜라의 창업자 짐 플루트가 1991년 공동 창업하면서 시작됩니다. 테일러 메이드를 설립한 게리 아담스와 함께 일했던 마이클 마가만은 토미 아머 골프 대표를 겸직할 정도로 골프 비즈니스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인이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그는 게리 아담스의 아들인 브래드 아담스에게 오디세이 퍼터의 초창기 기획과 디자인을 맡깁니다. 퍼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오디세이는 투어 프로들의 사용률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골프 대회에서 오디세이 퍼터 시리즈를 사용해 벌어들인 총 상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첫 번째 작품으로 로시 1과 로시 2 퍼터를 출시하는데 이 로시 모델은 스트로노믹이라는 우레탄 수지와 폴리에테르 폴리올 수지로 제작된 합성 혼합물로 제작했지요. 오디세이는 창업 3년 만인 1994년 골프클럽으로 PGA 투어 데뷔전을 거치는데 그 후 투어 선수들은 12개의 토너먼트에서 오디세이 퍼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26개의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퍼터로 명성을 날리면서 전년 대비 4배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창업 5년 만에 퍼터 전문 브랜드로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른 퍼터 제조사들과 달리 고유한 이름으로 출발한 오디세이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빠르게 퍼터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대표적인 클럽으로 1996년에 출시된 듀얼포스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퍼터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핑 앤서를 충실하게 재현한 디자인에 골프공이 접촉하는 페이스맨 인서트로 검정색 우레탄 소재를 사용한 이 퍼터는 훗날 오디세이 퍼터를 대표하는 제품군으로 자리 잡습니다. 탁월한 안목과 사업 수완으로 설립 7년 만에 1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오디세이는 베스트셀러 퍼터로 선정됨과 동시에 인수제의를 받습니다. 빅버사 드라이버와 X시리즈 아이언으로 승승장구하던 캘러웨이 골프는 자사의 취약했던 퍼터 라인을 보강하고자 오디세이 스포츠를 주목하고 있었고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캘러웨이 골프의 오디세이 스포츠 인수는 세계 골프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수합병 사례로 꼽힐 정도로 인수 뒤 탄탄대로로 성장했습니다. 창업자였던 마가만 형제는 이 당시에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CE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한 기업의 창시자가 대표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이렇게 쿨하게 지분을 정리하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경우가 골프업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골프 브랜드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인수합병 또는 지분 매각으로 사주가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캘러웨이 골프 산하로 새롭게 둥지를 튼 오디세이는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 아래 클럽 마스터가 합류하면서 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디자이너가 오스티 롤린슨입니다. 그는 1991년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캘러웨이 골프에 입사해서 클럽 기획과 디자이너로서 지금까지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인수된 오디세이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오디세이 퍼터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지요. 넘치는 패기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오스티 롤린스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인 1990년에 캘러웨이 골프 회장 엘리 캘러웨이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는 골프를 마무리할 때 쓰는 퍼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캘러웨이에게 골프 규칙에 따라 다른 어떤 골프클럽보다 퍼터의 디자인적 혁신과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 더 쉽다는 짧지만 강렬한 자신만의 철학을 곁들인 문장을 담아 입사 희망서를 쓰지요. 그는 최고 인사권자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의 열정과 자신이 갖고 있던 물리학적 지식을 쉽게 풀어낸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섬유사업과 포도농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골프 비즈니스에 매진해온 엘리 캘러웨이는 이 당돌한 청년을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고 오스틴은 그렇게 캘러웨이 골프에 채용됩니다. 1997년 회사가 오디세이를 인수하고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오스틴 롤린스는 필 미켈슨과 어니엘스의 맞춤형 퍼터까지 직접 제작합니다. 2000년에는 인서트를 흰색으로 바꾼 블레이드 퍼터, 화이트핫 퍼터가 출시되는데 오디세이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등극하지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퍼터에도 커다란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블레이드와 말렛 등 전통적인 형태의 퍼터에서 벗어나 오디세이 투볼 퍼터가 등장한 것이지요. 퍼터 이야기 편에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오디세이 퍼터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투볼 퍼터는 공학자이자 골프코치였던 데이브 펠지가 개발한 3볼 퍼터를 베이스로 개발한 것으로 골프공에 맞춰 퍼터 정렬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은 이 투볼 퍼터를 사용해 59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지요. 전통적인 둥근 형태로만 제작되던 말렛 퍼터가 오늘날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진화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투볼 퍼터입니다. 투볼 퍼터도 초기의 형태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진화했지만 골프공 두 개로 퍼팅의 조준점을 잡는다는 것에 본질은 변치 않았고 현재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투볼 퍼터의 등장과 함께 오디세이는 가장 폭넓은 선택이 가능한 클럽으로서 더욱더 강력하게 퍼터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가 되는데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오디세이는 2003년에 퍼터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합니다. 엘리 캘러웨이 퍼포먼스 센터에서 개발되고 있는 오디세이 퍼터는 연도별과 시리즈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퍼터의 기획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많은 투어 프로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따른 각종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제품 개발에 투영시켜 얻은 결과물이기도 하지요. 오웍스, 오웍스 투어, 엑소, 스트로크 랩, 밀드 컬렉션, 하이웨이, 화이트핫 등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되는 오디세이 퍼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투어 우승을 한 퍼터 브랜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이를 인수한 뒤 투어에서 사용률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퍼터 브랜드로 톱의 자리에 올려놓은 캘러웨이는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툴롱 디자인을 인수했습니다. 툴롱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주문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미엄 밀링 퍼터 회사였는데 재미있게도 대표였던 션 툴롱은 테일러메이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며 중역으로 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쟁 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툴롱을 데려온 캘러웨이는 그가 세운 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그를 오디세이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지요. 그리고 툴롱 퍼터는 오디세이 퍼터에서 최상위 라인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합니다. 절반이 넘는 시장 점유율에 뛰어난 성능과 강렬하면서도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퍼터의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오디세이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